새누리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나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수님의 여러 이름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릴까요?
오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의 삶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살려주시고 그분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인도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집트 병사들과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하와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 중 선지자 이사야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원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선택된 자를 의미하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빛이 그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추수 때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왕이 될 것이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커질 것이며 예수님은 왕으로서 보좌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는 선하고 공평하며 사랑이 넘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린이들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눈 감고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sin entered the world after Adam and Eve rebelled, God made an important promise. God promised a rescuer would come from Eve's family. As years passed, God's people waited for him to keep his promise. God sometimes spoke to his people through prophets and prophetesses, men and women who received a message from God and then told it to the people. The prophet Isaiah shared a message about God's promise to send a rescuer. The rescuer would be called the Messiah, which means anointed one or chosen one. This is what Isaiah wrote. The people are living in darkness now, but they will see a great light. A light will shine on them. God will grow the nation and give the people joy. People will rejoice like they do at harvest time or after a war is won. This is how God will keep his promise. A child will be born for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He will be nam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All these names tell us who Jesus is and the great things that he would do. Jesus was coming to earth to help people and to protect people. Jesus would be a king who cares about his people, and he would bring peace to the whole world. Isaiah also said, "His kingdom will be full of his power and peace. The kingdom will grow, and he will reign on the throne as the king. He will be a good, fair, and loving king who reigns forever." God keeps his promises. He remembered his promise to send a rescuer and sent his son Jesus into the world as a baby. Jesus grew up and provided salvation for sinners by dying on the cross and rising from the dead.